주연자인 민검사. 민검사가 어렸을 때 민창선, 담임 여선생 최양준. 여선생님의 남편으로 나오는 박상대. 사람을 죽이고 딸 자식이 보고 싶어 탈옥하였다는 탈옥수. 장선이 집안 내막을 잘하는 빵집 조문으로 성공을 했다는 수동이. 개발과 함께 한강은 다행스럽게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의 도시계획은 앞으로 더욱 한강과 관련 지어져야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차리기 위하여 폭로에 불을 피우지만은 장선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니 가엾다는 듯이 아이 가엾어라. 여러 집 아이들은 부모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지만은 그래도 장선이는 어제 먹다 남은 주간식을 먹으려니 할머니가 만약에 밥을 먹어도 없어진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진짜 한심심이를 차를 찾으니 많이 먹 학교에 가거라. 할머니
민족의 젖줄인 한강이 되살아났습니다. 1980년까지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5.2ppm을 넘는 죽은 강이 된 것이 1982년 9월부터 만 4년 동안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을 벌인 끝에 내년부터는 3ppm 이하로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가정오수와 각종 산업폐수란 점을 감안해서 중량, 한천, 안양, 난지 등 네 군데에 하수처리량 시설을 해서 하루 300만 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천만 서울 시민이 방출하는 하수를 전량 처리하게 됩니다.
그날도 하지간을 받이어 여러 아이들은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장손에는 여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은 외로운 장손에를 다물고 이것까지와 예 장손아 너는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겠니? 저도 상급학교로 가고 싶지만은 돈이 있어야지요. 연내마로 걱정마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어야 한다. 장선이야 집안 내막을 잘하는 빵집 주문 수동이는 빵 배달을 오다 예 장선아 예 아저씨 야, 야, 장선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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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촛대빼야. 세계 어느 도시고 강을 이용하지 않은 도시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라도 한강을 보는 우리의 눈은 1150m에서 1300m의 넓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넓고 시원한 강을 도심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어느 강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세계의 어느 강보다도 한강은 버려져 있습니다. 학원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학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동안 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데모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예, 아저씨!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의 학생 데모라는 게 하나 거의 연중 행사처럼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봄철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엔 세계에서 가장 기후가 좋고 온화한 그런 계절이고 한데 봄철만 뜨면 학원이 술렁술렁하고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언제부터가 생기었습니다.
교수가 선봉을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따라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야기 어려운 Yeah.